언젠가는 말할 날이 있겠지. 구속영장 기각됐는데 정말 한 말씀만 해주시죠. 시원하게 양측 선언하세요. 현명한 판단을 해주신 재판부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강내구 감사님께서 엄청 고급투쟁에 애쓰고 계시다. 최일선에 계시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지. 내가 그 얘기도 했어. 송만이 형이 좀 연결해줘서 그거 좀 나눠줬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 내가. 누구한테? 영규리 형한테. 자, 이 더불어민주당의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과 관련해서 핵심 인물 중에 한 명이죠. 강냉우 씨요. 한국감사협회장을 맡고 있는 강냉우 씨에 대해서 검찰이 또다시 구속영장을 다시 재청구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일전에 4월 12일 날 압수수색이 있었고 검찰이 한번 강냉우 씨에 대해서 영장을 청구했는데 법원이 한 차례 기각을 했습니다. 4월 21일 날. 그래서 검찰이 이제 보강 수사를 벌여서 어제 구속영장을 다시 한번 청구한 겁니다. 그러니까 기각된 이후에 13일 만에 다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강냉우 씨에 대한 영장 실질 심사는 다음 주 월요일 오후 2시에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과연 이번에는 강냉우 씨가 구속이 될지 아니면 이번에도 기각이 돼서 구속이 되지 아니할지 이제 관전 포인트인데요. 우리 먼저 정미경 의원님. 네. 재청구가 됐어요. 13일 만에. 네. 근데 검찰은 지금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수의 공범들 사이에 조직적 증거인멸 정황을 추가로 확인했다. 강냉우 씨 이번에는 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큽니까? 이번에도 기각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까? 어떠세요? 저는 지난번에도 당연히 발부되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어떤 분은 발부될 가능성을 100%다라고까지 네. 얘기했었는데 예. 그게 저였어요. 아, 그게 우리 정부였어요. 그래서 진짜 기각됐을 때 아니 어떻게 이런 경우가 있을까? 왜냐하면 강내구 씨가 아닌 그냥 일반 그 우리 그 경우에는요. 다 발부해 주는 거거든요. 예. 근데 강내구 씨를 안 해 주니까 이상하잖아요. 도대체 이게 왜 그런가? 그때 황당했었는데 그러니까 당연히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그 재청구가 이건 100%다. 역시 검찰에서 100% 재청구하는 지금 상황이잖아요. 예. 예. 그러면 이제 판사가 바뀔 거예요. 이거를 갖다가 그 심리하는 판사가요. 제가 확인하니까 다른 판사더라고요. 네, 왜냐하면 예. 이게 재청구기 때문에 예, 예. 그 판사가 아닌 다른 판사가 이 사건을 심리를 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저는 이번에 이제 발부될 가능성이 높다. 지난번에 100%라고 했으니까 이번에 99%라고 혹시 또 이상한 일이 벌어질까 봐 말씀을 예. 드리는데요. 예. 당연히 발부됩니다. 알겠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오후 2시에 영장 심사를 강냉우 씨가 받게 됩니다. 자, 이런 가운데 강냉우 씨는 검찰 조사에서 대부분의 혐의에 대해서 부인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뭐 이정근이라는 사람과 내가 통화를 하거나 이런 사실은 있는데 뭐 돈봉투를 뿌리거나 이런 사실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부인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오랜만에 녹취를 한 번 더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확인해 보시죠. 형 월요일 날 오면 밥값이 없다. 경찰로 좀 마련해 줘라. 얘기해 놓으십시오. 얼마? 그러면은. 1,000만 원 이렇게 얘기해야 돼. 그러면 얘는 100만 원을 생각하고 있다. 1,000만 원을 두드려 맞기 때문에 500을 갖고 미치겠죠. 진짜 완전 액기스 전수해주네요. 자, 그때 강냉우 씨가 이제 이정근 씨와의 통화에서 녹취해서 이렇게 강냉우 씨가 얘기하잖아요. 밥값 없다고 얘기하고 얼마냐고 묻거든 1,000만 원을 얘기해. 그러면 100만 원 생각하다가 아마 500을 줄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른바 그 스폰서로 지목이 된 사람하고 이야기할 때 저런 식으로 하면 500 정도는 받아낼 거야. 그러니까 이른바 뭐 돈 받는 비법을 얘기한 것 아니냐. 이제 이런 분석이 나왔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강냉우 씨는 최근 저렇게 얘기한 것과 관련해서 검찰 조사에서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이정근이라는 사람이 하도 돈을 달라면서 징징대는 얘기를 많이 해서 그냥 농담으로 한 소리다.
농담으로 한 소리지 내가 실제로 뭐 돈봉투를 살포하거나 이런 데 관여한 바가 없어요. 라고 혐의를 부인했답니다. 자, 김유정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냥 농담으로 한 소리다. 누가 농담으로 저런 얘기를 하는지. 정말 황당해서 저는 얘기가 뭐 할 말이 없는데요. 예. 아니 그리고 이런 거를 경험치에서 나오지 않는 한 이런 얘기를 그렇게 농담으로라도 바로 통화하는 가운데 그렇게 이제 대화가 계속 이어지는 가운데 이런 얘기를 한 거잖아요. 농담으로 그렇게 불쑥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을까요? 과거에 본인이 했던 경험에서 비롯된 건지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예. 이런 얘기를 농담으로 100만 원 생각하다가 1000만 원 부르면 500만 원 줄 거야. 예. 상상도 못 해본 얘기거든요. 농담. 그래서 예. 게다가 또 그걸 받는 사람은 아 정말 액기스를 전수해 주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거를 농담으로 치부해 버리면 예. 저는 모든 거를 이제 이 녹음 파일을 듣는 국민들의 시각에서 이걸 봤을 때 과연 농담으로 한 얘기다라고 치부해 버리면 예. 그걸 신뢰할 수 있을까요? 그 점에서 저도 객관화 시켜서 아무리 들여다봐도 예. 이거를 농담으로 듣기에는 너무 조금 이 어마어마한 내용들이 이 안에 담겨져 있다. 그건 굉장히 시체말로 정말 지저분한 이야기 같아요, 하하. 저는. 예. 그래서 이런 얘기를 이게 지금 전수라고 한 것인지 예. 농담이라고 한 것인지 그 둘 중에 어떤 것을 떠나서도 이런 대화가 오고 갔다는 것 자체로도 굉장히 부끄러운 얘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농담이라고만 마냥 생각할 수 없는 그런 대화 같습니다. 근데 이게 참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지금 돈봉투 의혹 사건이 정말 일파만파 큰 이제 이슈가 됐는데 그 핵심 인물이라고 하는 강냉우 씨는 검찰에서 얘기하기를 아유 저거요 이정근 씨한테 얘기한 저 부분이요 그냥 농담한 겁니다. 이 사안의 무게성과 파급력과 이런 것들을 비춰봤을 때 핵심 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분이 그냥 검찰에서 하고 저거 농담한 건데요 라고 저렇게 가볍게 얘기하는 듯한 모습들 글쎄요 박원석 의원님 좀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러니까 일종의 뭐 자기 방어 차원에서 부인하고 예. 변명하는 건데 그것도 좀 설득력이 있어야죠. 누가 저런 얘기를 농담으로 할 거면 예. 지금 저 전화 그 통화 그 분위기를 저희가 들어봐도 저게 단순한 농담으로 보이지 않잖아요. 그리고 이제 또 다른 녹취록에서는 강내구 씨가 그런 얘기하는 것도 나옵니다. 돈으로 하는 게 제일 쉬운 거지. 아 맞아요. 얘기도 나와요. 예, 기억나네요. 그리고 이제 검찰이 이미 확보하고 있는 그 이정근 씨의 그 휴대전화에 뭐 3만 개의 녹취에도 녹취, 수많은 예. 강내구 씨의 그 이 언행이나 이런 것들이 드러날 텐데 저렇게 부인한다 그래서 저게 인정될 리도 만무하고 아 그래요 어허. 그리고 경험하지 않고서는 저런 얘기가 지연해서 농담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아까 우리 김유정 의원님도 아무리 내용을 들어도 예. 때문에 이제 저런 뭐 변명이나 저런 부정이 통할 리가 저는 없다고 보고요. 강내구 씨 구속영장 재청구된 게 법원에서 받아들여질지 여부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네. 검찰이 보강수사를 했다고 하니까 그 보강수사에서 조직적인 증거인멸의 정황을 발견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 그 조직적인 증거인멸의 정황이 뭔지 아직 알려지진 않는데 뭐 그게 분명하다면은 이번에 영장이 나올 수도 있겠죠. 그렇군요. 자, 알겠습니다. 이런